애들 뭐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인터넷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 뭐 인터넷이 재밌더라고요. 그래.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고 와서 뭐 봉사활동 단체도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활동, 지역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. 뭘 하나를 이제 해다 보니까 아, 좀 더 새로운 거, 뭐 스텝 바이 스텝 이거를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카톡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밴드도 알게 되고 뭐 페이스북, 이메일 이런 것도 자꾸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. 그 내가 지금 뭐 이런 컴퓨터나 뭐 이런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다 배워서 뭐 써먹을 때는 사실 없잖아요. 사회적으로 없어.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생각하면 치매도 덜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거에 한번 자꾸 도전해 보는 거예요.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모시는 부모님한테도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말고 무언가를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. 뭘 한번 해보세요. 해보세요.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손주들한테 사진이라도 보낼 수 있고 문자라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그 부모님들한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.